이 가운데에 줄이 나온 부분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그 당일 투표지라는 겁니다. 이게 사전 투표지인데 이런 인쇄 물량이 나왔다면은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당일 투표지에서 인쇄 물량이 나왔다. 이러면 선관위가 이렇게 해명할 수가 있겠죠. 당일 투표지는 원래 인쇄를 한다. 원래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인쇄 과정에서 나오는 인쇄 불량의 현상이 그렇게 크게 뭐가 이상하냐. 이렇게 이제 해명을 아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일단 원인에 대해서 인쇄 전문가분이 조금 이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거 내가 혹시 호킹하고 해놓은 거를 띄우고 어저께 내가 사진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띄워주면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할 네,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어디 요걸로 보여드리면 될까요? 줄강체 지금 여기 보시면 그게 인쇄물이거든요. 인쇄물에 지금까지 투표지에 같이 똑같이 이렇게 뭉그려 갖고 쭉 기틀한 부분 있잖아요. 그게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빨간색 노러가 이게 물러라고 짤순이라고 그러는데 이 물러라예요. 물러라가 있고 그러니까 그이 안에 롤러가 물이 들어간다는 거죠. 물. 우리가 알고 있는 물. 네, 그리고 이제 안에가 호킹이라고 있거든요. 박스 새 노라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물을 냉각을 시켜주면서 물을 올려주는 역할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기 잠깐만요. 이제 일반 그 시청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시청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오른쪽 사진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은 이 빨간색 통이 있고 빨간색 그 원통이 있고 빨간색 원통은 물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어떤 세척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물을 올려 세척 역할도 하지만 물을 짜주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예, 물하고 때 노라하고 마찰을 시켜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물을 올려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는 짤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쇄 과정에서 물이 들어가는 것도 이제 저 처음 알았는데,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촬영한 부분이 인쇄기의 가운데 중앙 가운데 부분입니까? 아니면 출구 쪽 부분입니까? 어디 쪽? 가운데 저기 유니트마다 다 다르죠. 네 가지 색깔의 중간마다 다 있는 거고, 예를 들면 1도 인쇄면은 한 개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한 개는 있는데 내 1도라도 세개 통을 다 떼고 그냥 쭉 찍기 때문에 다 같이 들어가요. 다 네 개가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도 인쇄라 하더라도 다 돌아갑니다. 4도 인쇄 기기에서도 뽑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꼭한 개일 수는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개 이상 한 개가 아니라 4개일 수도 있다. 무조건 다네 개. 이 세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검은색 통두 개로 보이는 건 뭔가요? 그게 스위버 노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잠깐만요. 네네. 빨간색 있잖아요. 그 네. 안쪽에가 새 노라가 있어요. 새. 그러니까 호킹 일명 호킹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세척을 해주면서 같이 계속 이 물을 짜주고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노라가 스위버인데 예를 들어서 저기 빨간색 이쪽에서 지저분하게 오염이 됐거나 물이 적으면 이그 스위버 노라에 잉크똥 같은 게 이렇게 생기 저기 잉크가 굳어가지고 그런 저기 굳어가지고 거기 하나 점 이게 쌀알 같은 식으로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양옆으로 이렇게 전체 노라 전체에 이렇게 묻을 수가 있어요. 묻으면은 그게 이제 투표지 저 종이가 들어가면서 인쇄와 함께 같이 쭉 찍혀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계속해서 찍혀 나가는데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제 앞에서 그 이제 물을 올려준다고 물을 뿌려준다고 그래요. 쏴준다고 하면 쭉 눌러주면은 이새그 호킹이라는 그 노라가 예를 들어 물을 40바퀴 정도 돈다 그러면 쭉 눌러주면 최고 70바퀴까지 막 고속으로 막 돌아가면서 딱 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판에 묻어 있는 잘못된 오염된 그것들을 다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약해, 또 약해지고, 닦이니까 시커먼 부분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쭉쭉쭉 선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닦아주는데, 그이 수입어 노라가 계속 말려 있으니까 딱 닦아줘도 도로 또 그게 조금씩 조금씩 또 묻어가지고 또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조금 전에 조슈아 씨그 조금 전에 저두 장인가 있는 거 한번 보시죠. 사진. 그거를 두장 있는 걸 예. 확대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내가 찍어준 거. 예. 이거요? 예. 어떤 두장 얘기하시는 아, 거예요? 아니, 요거를 일단, 괜찮습니다. 예. 요거를 확대를 한번 해보시고. 근데 네. 원래 저 위에 또 저게 저 청인이 예, 저게 저렇게 검정색은 맞습니까? 청인이? 그거는 맞습니다. 그 맞습니까? 당일 투표이기 때문에 그 아니, 1도 그런데 이제 검 네. 저렇게 줄쳐진 거를 당일날 저거를 당일 투표 용지를 받아가지고 기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선거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이제 당연히 항의를 그렇죠. 하죠. 네, 그 당연하겠죠. 지금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이제 좀 투표소에 없었던 당일 투표지란 거 아닙니까? 당일 네. 투표일 날 없었던 저런 종류의 불량품을 받아가지고 당연히 선거관리직원한테 항의하죠. 이걸 바꿔달라고. 그러면 그 내용이 분명히 투표록이나 이런 부분에 기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기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박주현 변호사 이야기가. 그 투표소에, 당일 투표소에 없었던 투표라는 거죠. 저거는. 저런 그러니까 투표지를 누가 찍습니까? 지저분한 거를. 박사님, 이거 그 투표지에서 지금 이제 몇천 장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세 개나 네개 이렇게 앉혀가지고 고속으로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인쇄기 같은 경우는 그 옵작 같은 경우는 1시간당 만장 무조건 만장 이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만 장에서 15,000장까지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그한뭐한 700장 800장만 돌아가도요. 뭐네 개를 앉혔다면 4830 3200장이 순간식 한뼘 정도의 그 투표를 저기 그 요구래가 왔는데 그거를 네 개를 잘라가지고 딱 묻었다 그러면 한 3000장 4000장이 그 요구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말하기는 그러니까 저게 뭐 저걸 엄청난 양의 뭐 요구래가 왔다고 그러는데 요구래라는 게그 전지 그 평판 전체를 보면 한 1000장도 안 되게끔 요구래 온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네 개를 자르니까 4000장 5000장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저런 게또 검수 과정에서 그밥 먹고 하는 일이 선관위 직원들이라는 것이 매일 그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마다 오는 그큰 선거인데 저걸 검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파쇄시키고 할 건데 저런 그러니까 검수 참. 아니 저거를 그 사람 거기 그때 거기 그 투표지 이거 저 인쇄한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요 선관위 직원들이나 그 누군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 그걸 거기서 검수를 일일이 다 한대요. 다 하는데 하겠죠. 이거는 검수를 한게 아니고 그냥 갔다가 그냥 잘라가고 했다 모르겠다 하고 다 넣은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했을까요? 나는 이거 투표지 한국에서 인쇄를 안 했다고 봐요. 그 인쇄 진짜 엉망이거든요, 인쇄는. 저런 식으로 인쇄하는 데가 어딨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인쇄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투표 용지를 당일 투표 용지를 저렇게 인쇄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아, 그럼요. 아니, 그리고, 참. 이렇게,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면요, 투표지가 이렇게 되면, 관리자들한테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찍어달라고 몇장안 되거든요. 여러 개안 찍으면 몇장안 돼요. 그러면 이거 금방 찍는데 이런 걸 그럼 말이 안 되는 조슈아님 거죠. 보시죠. 첫 번째는 한국에 납품하는 업체에서 저렇게 만들 리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선관위에 검수하는 사람들이 아예 그냥 뭐 정신이 나가지 않았으면 저렇게 검수를 안 했을 거고, 세 번째는 저런 투표 용지를 받고 투표했을 그런 당일 투표소에 그런 선거인이 없었을 거고, 그러면 그게 각각 다 독립이면 2분의 1 같으면은 확률적으로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확률이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인쇄를 하다 보면요. 어제도 내가 지금 인쇄하다가, 어제도 내가 이제 새벽에 거기 가서 해보다가, 인쇄하는 과정에서 이게 수도 없이 나와요. 그냥 이런 현상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그 호킹이나 이런 데그 스위버 같은 데에서 지저분하면 한 번씩 세척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세척을 SJ12님 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설령 검수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당일 선거 관리인들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앞에 있는데, 그게 분량을 어떻게 그걸 용인하겠느냐. 저는 다른 것보다는 투표 용지를 받아든 투표인이 저거를 절대 기표 도장을 안 찍습니다. 자기가 시간을 내가 투표소에 갔는데 저런 불량 투표지에다 또 도장을 찍어? 그건 정신 나간 투표인으로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거. 그리고 박사님, 그 내가 제가 아까 지금 보내준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까맣게 돼 있다가 점점점 얇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물을 올려서 막그 스위버가 호킹이 막 고속으로 돌아가면서 물이 닦게 물로 닦이는 거거든요. 닦여서 점점점 약해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잘라진 부분에 그 시커멓게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그 여백 아니 여백이라는 게그 돈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돈보를 자르는 데까지 다 요구래가 와가지고 저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의 배추잎 투표 지급이네요. 이거 무조건 이거 그냥 요구래지. 그 이제 내가 어저께도 엊그저께 말을 잘못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수정을 하고 싶은데, 그 양면인쇄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양면인쇄를 할 때는 그 연결통이라고 있습니다. 연결통이라고 그 다음 통으로 이어주는 연결통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빼빠로 이제 덮어져 쌓여 있거든요. 잉크가 묻지 않게. 그 부분에도 똥이 떨어지면, 잉크 같은 게 떨어지면 그 부분에 계속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군데씩 찍혀서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가이드가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인쇄기 밑에 보면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에서 잉크가 묻으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단면 인쇄를 찍을 때는 그렇게 절대로 그게 뵐 수가 없고요. 뵐 수가 없고, 뒷면에 배는 거죠. 뒷면에 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섹션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잉크 마지막 단계에서 종이를 받을 때그 섹션이라는 단계가 돌아가면 거기서도 잉크가 묻으면 시커멓게 이런 현상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이 단면 인쇄에서는 잉크가 거기에 뵐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앞면이 이 저기 인쇄된 부분이나 인쇄 안된 부분에서 잉크가 박히는 거지, 여기가 박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거 그렇게 앞면 뒷면 찍었을 때 긁히는 걸 보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정리 좀 하죠. 이렇게 줄이 나온 이상한 투표지가 저기 4,000장. 당일 투표지로 4천여 장이 나왔다. 이제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박지원 변호사의 추정 수치인데 실제로 확인된 거몇 개인지 확인이 된 거는 1,700. 아니요, 확인되고, 내가 확인만 한 것만 해도 뭐 400, 300, 800에다가 이 짝에서 한뭐 1000장 이상 되니까 한 2500장 정도 되니까 한 5000장 이상일 거예요. 아마 양 옆에 그 가로 쪽으로도 물이 요구래가 왔더라고요. 양쪽에 거기도 온 것까지 하면 한 5000장 넘어요. 5,000장으로 제가 그럼 수정을 하겠습니다. 엄청 많아요. 참. 그리고 저거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여기 기스란 거. 잠깐만요. 빨간 거, 그 노란 없애고. 기가 차네요. 잠깐만요. 지금 저기. 뭐라고 어떻게 참 이야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아니, 시네 저거 한네 번만 보여주, 예, 요거 이거요? 옆에, 그거만 따로 한번 보여주세요.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나요? 어디 왼쪽 사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예, 오른쪽이요? 맞아요. 예, 아니, 왼쪽. 왼쪽. 약 너무 기술적인 부분은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부분을 깊이 다룰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떤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이게 확실한 부분이고, 이런 그 증언을 기초로 했을 때 예전에 사전투표에서 이상한 부분이 나왔을 때
사전투표가 프린터가 아니라 인쇄로 보인다라는 부분도 또 신빙성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꼭 이제 자세하게 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지만, 정리를 드리면은 당일 투표지는 원래 인쇄이기 때문에 인쇄에 오류가 나온 부분, 그 오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문제 제기 이런 부분은 사실 아주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이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확인을 했고, 오른쪽에 이제 롤러를 보면은 빨간색의 이제 롤러가 물로 이렇게 어떤 세척 역할을 하는 그런 롤러인데, 물이 너무 적으면은 이런 증세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자대로 잘안 닦아주면 또 이런 증세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아니, 한국에서 네네 잠깐만요. 네네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놀라가 도로에서 물이 적으면 잉크 그 스위버 노라에 잉크가 묻어요. 잉크가 묻으니까 그 물이 적으니까 마를 거 아니에요. 마르니까 자기 거기가 그 잉크가 점점 많아지면서 거기가 좀 붙어 다니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 농도 조절이 잘안 된다면 물을 좀더 높이는 식으로 조절을 해서 이걸 없앨 수 있었는데, 그 꼼꼼하게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찍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조악하다.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눈으로 보면서 이런 그 왼쪽에 있는 그런 오류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즉시 바로 조정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상당히 열악하게 찍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그 예제 사진들 있잖아요. 왼쪽에. 이거를 지금 그 인쇄 전문가분께서 오늘 새벽에 이제 너무 답답해서 자기가 이제 직접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기계를 직접 돌려서 이런 오류를 약간 내게 하는 상황을 상정해가지고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열정이 너무 대단하시고 참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넘어가, 전문적